그냥 엄마들 평소에 우거지 된장 국그릇에 그 방법을 그대로 끓이면 되는 거니까요. 이 재료만 틀리다는 거죠. 한갑구하고 우거지냐 한갑구냐 그 차이죠. 우리 근무가 보통 관찬에 이렇게 묻어요. 바다 향이 물씬 나는 각양각색의 반찬들. 작가가 육지에서 몸내 그리워했던 한각구국. 이 갈치국은 오로지 거문도에만 있다. 아, 시원해. 네? 뭐 하냐? 아니, 그 앞에 있어요. 뭐, 숟가락. 후루룩 숟가락질 몇 번에 속이 뭉근히 풀어진다. 국 좋은 거 끓였는데, 응? 와서 국이나 한 사발 먹고 가봐. 그래요? 밥 먹었어? 어. 아, 국 맛있네. 어, 좋은데. 아까 저 된장 넣고 남은 나머지를 이제 위에다 뿌려가지고 한 번 더 찌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남은 된장으로는 도미를 찐다. 무슨 설화상 온 것 같네, 세상에. 임금님 부럽지 않을 함께 먹는 밥상. 아, 그걸 못 참았다 이거지 지금 우리 보고. 좋은 음식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들을 부른다. 아, 나 살 부드럽다 이렇게. 찜 하나를 가운데 놓고 젓가락과 정이 오가는 시간. 고기도 좋고 이런 찜 요리가 큰 것들아. 나이 들어서 딱이야, 찜이. 작가에게 거문도 사람들은 술잔을 나눌 연인이고 동지이며 피가 섞이지 않았을 뿐 가족이다. 근데 제가 여기서 낳고 자라면서 여기 사람들, 와, 여기 대한민국의 이른바 거의 국경과도 비슷한 그런 변방을 이렇게 긋는다고 할까, 지킨다고 할까, 이렇게 살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어쨌든 제가 소설가가 돼서 이곳 사람들의 삶들의 모습들을 제가 문자로 기록을 해 놓으면 좋겠구나, 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유년의 추억이 스민 섬으로 돌아가 삶을 이어가는 작가. 인생이 허기질 때 찾는 맛. 작가에게 영혼의 음식은 이 고향 바다에 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조용한 골목길. 이른 아침부터 요리 수업이 한창이다. 지라시를 아 나눠주다. 근데 그 지라시가 뿌리다 그런 거죠. 초밥밥 만들어서 그 위에 여러 가지 채료를 이렇게 뿌린다 그런 뜻인데. 음식 한 접시에 힘을 믿는 그녀는 4년 전부터 일반인들을 상대로 가정식 요리 강습을 꾸려간다.